미어캣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위험을 인지한 즉시 주변 동료에게 알려 빠르게 대피하죠. 하지만 미어캣은 사람에게만큼은 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미어캣을 연구하기 위해 수십 년간 촬영하고 지켜봤는데 그 결과 미어캣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전보다 사람에게 더 친근해진 것이었죠.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작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굉장히 착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. 미어캣은 작은 포유류나 뱀, 전갈, 거미 등등 못 먹는 먹이가 없습니다. 심지어 몸 안에 뱀이나 전갈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면역도 가지고 있죠. 그래도 이렇게 작고 귀여운 외모로 가려운 곳 좀 긁어달라고 하면 안 긁어줄 수 없겠죠? 가려운 데에는 효자손이 딱인데.